우리 정부도 지금 콕 집어서 네. 대응하는 건가요? 지금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가지고 이걸 좀 비판할 것 같다는 지금 생각이 드는데. 일본이 내년에 열릴 도쿄올림픽을 후쿠시마의 상처를 이제 완전히 씻어버리는 뭐 그런 계기로 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죠. 근데 후쿠시마 원전 그 오염수가 100만 톤이 넘는데 그 처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다가 안 되니까 드디어는 바다에다 그걸 버리겠다. 이거는요, 이 버리면은 그게 후쿠시마 앞바다에만 그린 게 아니고 네. 이 환태평양 해류를 타고 알래스카로 올라가서 저 미국 서해안으로 내려오고 결국 네. 몇 년 안에 저 전 세계 바다를 다 통하게 되는 거거든요. 그리고 참 많이 피해를 보고 우리나라는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뭡니까 스시마 쪽으로 또 이렇게 또 치고 올라오고요. 그러니까 결국은 이건 민폐 중에 뭐 말도 못한 민폐죠. 그 자기네들 계속 그걸 갖고 있다가 무해하게 처리하는 방안을 갖다 그 좋은 노벨상 많은 나라에서 그걸 연구해 가지고 그거를 정말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전 인류에게 폐를 끼칠 생각은 안 하고 가장 싸고 가장 편리한 방법으로 하겠다. 일본으로서는 가장 아픈 부분입니다. 저게 왜냐하면 그건 전 인류 누구나 다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성격일 것이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은 저 오염수를 방류할 경우에 직접적으로 피해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지만 당신네들도 피해보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동조를 구하는 아주 좋은 전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이제 한동안 확 붙었더니 한일 간의 갈등이 장기전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인데 그에 맞춰서 우리 정부가 이제 그 후쿠시마 원전 얘기를 이제 하게 되는 거죠. 지금 잃어버린 20년 하면서 일본이 이제 나베가 그 마지막 방점을 내년에 있을 도쿄 올림픽을 통해서 그걸 방점 찍고자 하는데 가장 아픈 부분이 사실은 후쿠시마 저 원전입니다. 그래서 그 올림픽 때 후쿠시마에서 나는 농산물, 수산물 이런 것들을 전 세계에 공급하겠다라는 야심찬 계획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 사실은 이게 원전에 오염된 물건일 수도 물질일 수도 있다라는 거를 우리 외교부가 콕 집어서 얘기를 한 거죠. 그러니까 이 건을 아까도 저기 주한 한국 대사에 대해서 이제 강경 임무를 네. 배치한 것처럼 일본도 이렇게 그 장기전 대비한 포석을 깔고 있고 우리도 장기전 대비한 포석을 깔고 있고 여기에 가장 아킬레스건이라고 할 수 있는 도쿄 올림픽의 흥행에 대해서 네. 정부가 콕 집어서 얘기를 한 겁니다.